오늘은 육친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접했을 때 육친론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다. 차지하는데 육친론이 육친 인간관계도 되고 사물도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일일이 암기하기 힘들어서 좀 쉽게 보는 법, 육친론을 쉽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육친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비견겁제 이 용어는 다 안다 그죠? 그 다음에 식신상관 그 다음에 재관인인데 여기는 다 정편으로 나뉘어져 있다. 지금 이 용어는요, 이게 비견겁제, 목화, 토금술 일단 대강 구분해 봅시다. 이 용어는 우리가 하는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이지 상담자한테는 이 용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라는 것은 이게 대표 추상 명사지 이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많이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그 많은 내용을 암기하기도 힘들고 알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숲을 알면은 그다음에 그 안에는 나무는 보기 쉬운 건데 사람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숲은 자꾸 얘기하면 듣기 싫고 이게 뭐냐고 자꾸 물어본다. 그죠? 물어보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하려면은 그냥 우리가 항상 목화토금수에서 이건 오행이고요. 오행이고. 이건 육친이라 그러기라고 이제 우리 십성. 열 개의 별. 이게 좀 열 개인데, 별인데. 비견겁제와 식신상관은 재관일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놈들은 실속이 없는 거죠. 1차 목표가 돈 벌고, 돈 벌면 벼슬 생각나고, 벼슬 생각나면 그 다음에 명예, 이름 남기고 싶다. 이런 건데, 이 이름은 준비 운동이 이런 것만 많아가지고는 이게 없으면요, 사주는 힘들다. 힘들어서. 그런데 이제 비견겁제는 우리가 어린이를 생각하면 어린이. 비견겁제라는 게 친구고 동료고 어린이와 같은 개념이다. 그렇지? 같이 어린이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어울리고 뛰어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식신상관은 거의 대학생, 청년기로 보시면 돼요. 청년기. 그러니까 식신상관이라는 게 청년기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끊임없이 발산 출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식신상관은 이 출력이 아주 강합니다. 출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한테 내놓는 실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 젊은이들은 굉장히 경험도 많이 하고, 사회활동, 돈 버는 활동보다는 새로운 경험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상 추구도 하고, 식신상관은요,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젊었을 때는 운동도 잘하고, 머리도 잘 쓰고, 그래. 그래서 아주가 식신상관만 있으면은 출력만 잘하고, 막, 이 관찰력도 뛰어나고 또 총명합니다. 젊어서 총명하고 육신도 발달, 운동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배우는 것도 잘하고 활달한 게 식신상관은 굉장히 이 내용이 광범위해. 광범위하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관이라는 게 드디어 사회 나가서 이것이 이제 사회 진출한 이제 중년기를 쭉 겪어가는 거고 이건 말 맞다는 노년기다. 이때가 우리가 재관, 이때 중년기에 돈 벌 때가 가장 쇠가 빠진다, 그죠? 가장 힘들고 어렵다. 이때는 사실은 돈 버는 거 쓰는 걸 많이 한 시대잖아요. 이건 뭣도 모르는 시기고. 그러니까 이 재관이, 사주에 재관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사회생활을 치열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재관이라는 것은 돈 벌고, 재로도 돈을 벌고, 관으로도 돈을 번다. 그지? 재는 사업이나 장사로 본다면, 관은 조직생활, 월급생활자로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걸로 돈을 번다는 것은 굉장히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다. 체력 소모.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전에 한번 들었던 거야. 체력 소모 굉장히 많아가지고, 재관이 잘못되면 굉장히 건강을 많이 해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재관이. 그 다음에 인성이라는 것은 노년기니까 상당히 활동성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정신 늙으면 머리만 많이 쓰고요. 입으로 잔소리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늙어서는 몸을 잘 못 쓴다. 그지? 몸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여기는 하룻밤 자고 나면 피로가 회복되는데, 여기는 까딱 잘못하면 피로가 누적된다. 누적돼. 그래서요, 인성이라는 것은 머리 쓰는 거고, 노년대는 많이 쉬어야 되니까, 인성을 잠으로도 봐요, 잠. 잠으로도 보고, 정신활동을 많이 하고, 그죠? 푹 쉬는 거고, 막 함부로 안 나대는 게 인성이야, 인성. 어? 근데, 이 육친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성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서 사주 팔자는 천간 열자와 지지 열두자가 전부 다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내가 계속 갖고 놀면 되는데, 그거 갖고 못 노니까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통일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정편의 문제와 이 문제가 전혀 다르게 돼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이것만 많은 사람은 이것이 없다면은 결과물이 없다.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만 너무 많으면은 건강에 해치고 욕심만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라는 것은요. 재는 우리가 재물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극한다면 내가 다스린다고,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것.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고, 관은 나를 다스리는 건 나를 통제하고 다스린다고 보시면 돼. 나를 통해 다스린다고 보시면 되고, 인성은 나를 보호한다,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쉽다. 보호한, 나를 보호하는 것. 나를 보호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보호, 자동차로 말하면 범퍼와 같은 거야, 범퍼. 그죠? 범퍼가 있어서 충격을 좀 많이 완화해주고, 또 무릎 보호대가 됐든, 늙으면 보호대 많이 차는 게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인성은 나를 보호해준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성한테 인성은 식상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전부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이 목인 걸 기준으로 본 거고, 이거는 일간 중심, 일간, 이것끼리의 관계를 봐야 돼. 그러니까 내 앞에 놈은 다 인성이야. 그러니까 재성은 식신상관이 인성이야, 인성. 식신상관은 비견겁재가 인성이고, 비견겁재는 인성이 인성이고, 인성은 관성 없이 인성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재성 없이 관성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 무슨 관성이라는 게 벼슬인데, 벼슬. 벼슬이고 직장이고 이제 조직 생활인데, 이게 출세하려면 재성의 인성, 그죠? 나를 생해주는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벼슬을 한다. 낮은 벼슬이야, 나 혼자 노력하면 되지만 좀 올라가려면. 벼슬하면 재가 필요하다. 재라는 게 정재와 편재가 있는데, 편재는 부친이고, 이 재는 다 돈이다. 돈이 필요해. 돈 없이는 정신 못 하는 거예요. 돈 없다고 오리발려면 다 거짓말입니다. 돈이고, 부친의 백이 있든지, 마누라가 도와주든지, 처갓집이 도와주든지, 여자도 아버지 백이고, 그죠? 이게 없이는 벼슬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벼슬은 굉장한 에너지로서만 내 노력만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전체적인 숲인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라는 것이요. 내가 다스리는 거니까, 내가 다스리니까 내 밑에 제자나 신도나 학생들도 다 됩니다. 다 되니까 그게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이야. 그지? 내가 다스리려면은 돈으로 다스리든가, 아니면 인격으로 다스리든가, 실력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뭘로 다스리냐? 돈으로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돈으로. 그러니까 이 놈이 없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관이란 놈이 가장 힘이 드는 놈인데, 이 재가 사람을 잡는데 재인성이 있든지 관을 쳐주든 식신상관이 있으면은 상당히 음량으로 조절되고, 그 다음에 알아둘 게 뭐냐면요, 이렇게 식신상하고 관하군요, 우리가 상관이 관을 극해서 나쁘다 그러지만은 이게 음량의 짝이에요. 그러니까 관만 있어 갖고는 안 됩니다. 관에 식상이 같이 있는 사주가 음양이 조화가 맞는 거지,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은 끊임없이 상관 경과이든지 상관은 나쁘다는데, 이게 음양의 조화가 잘 맞아야 돼. 바란스. 음양의 조화가 바로 억부인데, 억부론을 오행의 생극자로 보는 단점이 있지만, 음양의 조화로 보면 그건 틀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이 두 놈이 음양의 조화고, 재와 인도 음양의 조화다. 재와 인. 이 음양의 조화고, 그 다음에 이놈도 음양의 조화고, 그러니까 이것이 음양의 조화가 돼야 돼. 우리가 사주에서 묘가 있는데 유가 또 있어. 근데 원판에 상충해서 나쁘다고 생각한다. 나쁜 기운도 있지만 이거는 봄과 가을, 목과 금의 음양의 조화가 딱 맞는 거예요. 물론 상충의 개념도 있지만 시작과 씨 뿌리고 수확에 처음부터 것이 다 있는 거라고. 음양의 조화를 잘 보셔야 돼. 음양의 조화를 보시는 것이, 사주가 아까 말한 더운 글자가 많으면 찬 글자가 있어야 되잖아. 음양이 안 됐다고 보시면 편하고, 그 다음에 봄에 습할 때는 습을 말려야 되잖아. 가을에 건조할 때는 건조를 말려야 되고, 음양의 조화를 잘 봐야 된다. 음양의 조화를 천간이 양이면 지지가 음이 될 수도 있고, 또 글자에 따라 음양이 있다. 음양의 조화를 잘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게 첫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육친 중에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이 육친의 각자 이 수많은 내용을 알 때 하나씩 알면 힘들어서 못해요. 하나씩 알면. 항상 이 세트로 외우면 편하다. 그지? 무슨 얘기냐면, 식신상관은 내가 생한다. 내 몸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출력으로 보시고, 출력. 그 다음에 이놈도 세트죠. 이놈 음양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세트. 인성과 식상. 그지? 이것도 세트지만 이것도 음양의 관계야. 그러면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게 뭐다? 입력이다. 입력. 입력. 내 몸에서 나가는 건 출력이고,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건 입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응?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 입력이고, 그 계속 쓰면 출력이 보시면 돼. 입력과 출력을 알게 드리면, 이 용어들은 그냥 대표 명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수많은 게 있다. 입력과 출력.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해보시고, 자꾸 연구를 해봐야만 된다. 왜냐면 우리가 풀라 그런 것은 사회 현실이니까, 그 우리가 스마트폰에 이름을 저장하는 입력이지만 나중에 쓸 땐 출력이 되겠죠. 입력 출력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 또 말 맞더라, 아까도 했지만 재하고 인은 이거는 정신적이면 물질적이다. 그 다음에 재하고 식상은, 이거는 재는 현실이면 식상은 약간 돈 벌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이게 돈줄이야, 돈줄. 이게 돈이면 앞에 건 돈줄이라고, 돈줄. 돈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줄 옆에 하면 이상한데, 돈 벌기 위해서는 내가 기술 발휘할 수도 있고, 육체 노동을 할 수도 있고, 집을 팔 수도 있고, 남을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식상이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돈줄. 그죠? 돈줄이니까, 그게 보시면 된다. 그지? 그러면, 이 돈줄의 돈줄은 비견겁제잖아. 이 돈줄의 앞에는 비견겁제니까, 비견겁제 있고 식상 있고 재가 있는 것이 훨씬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재성만 많으면 절대 돈 많은 게 아니야. 이 앞에서부터 물줄기가, 재의 앞에 물줄기가 층층이 있는 것이 어마무시한 부자가 되는 거지, 재성만 많아가지고 부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견겁제가 하나 있고 식상이 있고 재가 있는 경우는
이 앞에까지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은 거야. 그런데 재석만 많으면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 오산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은 지금 이 숲은 여러분이 내용을 외우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책마다 보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 간단간단하게 써놔서 이게 왜 이거다, 왜 이거다, 이것을 좀 알아야 돼. 이게 무슨 제가 돈이다, 뭐 아내다, 아버, 이 정도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 말이죠. 세상에는 상황이 굉장히 막 굉장히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많이 알려면은 전체 숲을 알고 서로 쉽게 얘기해서 관이 법이고 규정이고 룰이면은 인성은 도덕과 양심이에요. 도덕과 양심. 그러니까 인성은 관하고는 좀 다르다, 그지? 이건 도덕과 양심인데, 그럼 우리는 일반 배우기에 도덕과 양심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나라 사람이 배운 그 학습이지. 에?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놈은 성격이 많이 다르지만 또 도덕과 양심도 날 규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법도 날 규제하는 거다,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는 요거는 요 내용을 외우기 위한 전초 작업이니까 요걸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용법은 내용을 알아야만 현실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전체 기운을 전체 숲을 딱 머릿속에 넣고 이제 내용을 하나씩 가져가면 됩니다. 좀 쉬었다 하죠.